지역이니까 저런 데서 새끼를 이제 그 늦출 수 있는 역할하게 항상 성벽에 들어오는 입구는 꼬불꼬불하게 들어와 있어요. 들어오고서 여기다 집을 짓는데 여기 오늘 날씨가 좋은 거예요. 정말 비가 와야 되는 날씨입니다. 방금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되지만 무게요. 계속 비가 와요 요새는. 근데 오늘 날씨가 맑고 여름에는 스페인에 오시면 안 돼요. 7, 8월 되면요 진짜 너무 덥습니다. 그때 옛날 사람들 거기다가 왕국 지으라고 해도 얼마나 말 안 듣겠어요. 짓고 싶다가도 너무 힘드니까 말 안 듣는 사람들이 있으면 인류 역사 가운데 그 역사에 큰 공헌을 한 인물 100명을 뽑은 그 뭐 자료가 있었거든요. 나름 자체 선발 기준이 있었겠죠. 근데 거기에서는 뭐 징기스칸, 나폴레옹 이런 사람도 있었는데 한 여자가 딱 둘이 있었어요. 여성이. 그 중에 한 명이 영국의 엘리자베스 1세 여왕이었고 그 중에 또 한 명이 스페인의 이사벨라 여왕이었습니다. 근데 제가 스페인 가이드로서 이사벨라 여왕 자랑을 좀 더 하자면은 엘리자베스 1세는 자식이 없었죠. 이사벨라 여왕은 그런 훌륭한 업적을 했는데도 불구하고 10명을 낳았어요. 10명. 엄마로도 훌륭한. 그리고 그 출산했던 방 중에 하나가 이방이었어요. 10명 자식 가운데 사실 5명은 다 어릴 때 죽어요. 어릴 때 죽는데 이제 성인까지, 그러니까 10살 이상이면 성인이죠. 10살 이상 성장한 아이들이 5명 있었어요. 다 유럽에.